오늘은 자 여러분이 너무나 참 잘 아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최고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다,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거를 여러분이 그 속에 진짜 진수가 있다는 거, 예. 사랑의 진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줄 요거밖에 안 된다 싶어도 거기에 아주 엄청난 것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죄인, 그러면 정과자라고 볼 수 있고, 세리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 그 로마 정부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 저 누구누구가 제일 부자냐고 아마 저 사람일걸? 뭐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좀 뜯어먹고. 그러니 세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나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운 놈 있으면 뭐예요? 세금 더 많이 때리고. 그렇죠? 그 자기한테 돈 뇌물 좀 바치고 하면 세금 좀 적게 매기고 뭐 하여튼 이래 가지고 이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철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들이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로마 정부가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리들을 괴롭혔다가는 백부장 이런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아주 반쯤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가자와 그 다음에 세리들은 이것들은 하늘나라 갈 수 뭐요? 없다. 이건 하나님도 이미 벌써 제쳐놓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 그 당시 교회도 못 갔어요. 가면 다 째려보고 이래가지고 뭐 갈 수가 없었고 그 회당에서도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벌써 자기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는 미워하기 때문에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그저 끝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 말씀을 들으러? 예수가 그 지역에 나타나면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몇 명이? 모든. 이건 놀랄만한 일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가까이 나온다. 네. 가까이.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가까이. 제일 앞줄에 앉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이 앞줄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시겠죠? 예. 왜 그렇게 앞줄에 앉을까? 예.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자기들도 뭐예요? 희망이 있어. 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들도 뭐예요? 차별대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기뻐지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맨 앞줄 놓는 사람 무슨 말이겠어요? 제일 뭐요? 살고 싶은 사람이 앞줄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살 수 뭐요? 있어. 근데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 의미가 있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가까이 가능하면 가까이 나와. 그래서 저 뒷줄에 수신 아가씨들도 빨리 나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 집에서 뭐예요?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그 사람들 해준 밥도 같이 먹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종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그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차별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유. 비유라는 말은 뭐예요? 빗대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은 무슨 말을 말이에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좀 더 좋은 말은 직격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직격탄을 안 날려요. 예수님 항상 어떻게 부드럽게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직격탄을 날려놓으면 그 시점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돼.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상대방들에게 그 즉각적인 판단을 어떻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어떻게 깊이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직격탄 날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박 선생님도 직격탄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저도 처음째로 직격탄을 안 날려요. 자, 그래서 이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더 99마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걔네들 9마리는 안전한 데 두고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양들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처럼 이 싸울 줄 모르는 동물이 없어. 그저 순에 빠졌어. 그리고 이건 뭐 무방비 상태야. 그래서 양들은 겁이 많아요. 뭐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뿔도 막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늑대가 온다 뭐 곰이 온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양들은 항상 철저히 목자를 의존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두려우니까 목자들을 철철철철철철 따라. 자, 그런데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요, 꼭 한두 마리 꼴통들이
나타난대. 여러분 교사해 해보신 분들은 잘 안다 그래요. 다 애들이 다 순한데 꼭 한 놈이 그렇게 선생님을 애를 먹여 그렇지. 꼭 그 한 놈이. 그런 식으로 양들도 꼭 그런 아주 특수하게 다른 놈들하고 다른, 그래서 다른 그 이 자식들은 겁도 없고 간땜이가 부은 것들이야. 아시겠죠? 뭐 그렇게 싸울 줄도 모르면서 자꾸 어떻게 무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골치 아픈 꼴통들이 한두 마리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양들을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블랙 쉽이라고 합니다. 쉽은 양이고 블랙은 색깔이 검다는 얘기죠. 흑양, 백양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걔네들이 흑양이냐 색깔이 검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색깔은 다 같은데 흰색인데 뭐예요? 이게 여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돌연변이 같은 그런 놈들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고놈은 그 꼴통들은 꼭 이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들도 이 후각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버섯 있는 쪽에서 바람이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버섯 냄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황홀하게 냄새를 맡는대요. 맡는데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이 양들은 목자가 그 버섯 있는 대로 데리고 가야 가지 절대로 혼자서는 안 가요. 안 간대. 어느 놈만 가게? 이 꼴통만. 예. 목자가 안 볼 때 어떻게? 싹 간대요. 그래서 이 양은 도망간다 이런 걸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꼴통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잃으면. 잃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성경의 표현은 놀랍게 다릅니다. 그 꼴통만 버섯 먹으러 혼자서 토끼는데 도망을 가. 그런데 도망가는 놈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잃으면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이 하나를 잃으면이라는 이 말을 보지 못하면 뭐 별로 그렇게 은혜로울 건 없어요. 잃으면. 자, 뭐라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 한 놈이 뭐예요? 도망가면 그래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목자는 그렇게 말을 하시지를 않고 도망간 놈을 자꾸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렇죠. 도망가 그 중에 한 꼴통이 도망가면 이러면은 모든 잘못은 그 도망간 꼴통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그 꼴통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자기가 잘못해서 뭐예요? 그 꼴통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박수를 한번 해야죠. 네. 참, 예수님이란 분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속에는 사랑이 넘쳐, 안 넘쳐? 예, 너 넘친다, 이거죠. 그 중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꼴통이 토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토끼인 꼴통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토끼인 꼴통의 죄도 누구 책임인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내가 잘못 돌봐가지고 내가 그 꼴통을 잃어버렸다. 자, 이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꼴통이 계시겠죠? 예, 맞아. 예. 확실히 꼴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꼴통한테 절대 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꼴통이 있을지라도, 야, 예수님은 나같이 골치 아픈 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네. 그래서 그 착한 99마리는 그냥 들여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꼴통을 찾아 나선다, 이거죠. 무엇을 무릅쓰고? 늑대, 곰, 이런 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선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이럴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것이 내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세포가 죽는 그런 현상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생명. 아까 우리 그 아가씨가 간증할 때 그게 바로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거를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 자, 그런데 그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말도 여러분 그냥 읽어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찾아, 제가 목자였으면 아 보니까 이 꼴통 이 새끼가 또 토끼였어.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아 이 새끼가 또 토끼였네. 그러면 이상구 목자는 이렇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게? 예. 야, 이 새끼가 어디로 갔냐, 또. 아, 자식은 맨날 토끼에 싸서 이거,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라면서, 대충 찾아, 봅니다. 아, 이렇게 안 보이네. 아, 참. 자, 어디 가서
이 자식이 어디 가냐? 그래서 대충 찾아 보지 찾도록 찾아 다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목자는 그놈 꼴통을 찾도록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보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이 자식이 갔을 법한 곳을 어떻게 막 찾아 뭐예요? 왜 네, 찾아 댕기는 거야? 아 이놈의 꼴통이 여기 있어. 어? 이까지 찾아오는데 네 시간이 걸렸어. 어,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예, 어? 열 받지. 예, 열 받는데 이 예수라는 목자는. 자, 네 시간 동안 밥도 굶어가면서 드디어 찾아냈어. 찾아내니까 이제 이 자식이 버섯 실컷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버섯 있는 데가 좀 축축하니까, 그것도 욕심을 내가지고 냇가까지 내려갔다가 뻘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야. 드디어 찾았어. 그 찾자 말자 또 찾은 즉 찾았어, 예 찾았어. 와 새끼 이 꼴통 여기 있어 아시겠죠? 예 찾은 즉 어떻게 열 받아 안 받아? 이게 근데 찾자 말자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은 즉, 와, 이 자식 여기 있구나. 네? 찾은 즉, 뭐요? 너무나 기뻐하고, 자, 그래가지고, 너 걷기도 힘들지. 그래서 그 뻘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예? 씻어가지고, 어떻게, 예? 어깨 메고. 특별 대우야. 이게 바로 죄가 많은 놈한테는 뭐요? 특별히 은혜를 더한다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는 사랑이 넘친다. 찾은 정 어깨 메고, 뭐라고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요 이런 양을 어떻게 찾았다 네? 이런 양을 찾았다 네?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저도요. 꼴통이 이렇게만 생겼다면 그렇게. 자, 자 이게 이제 자 이만큼. 예수님은 이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요? 그 동네 살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분이 하나. 예.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착한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 꼴통이 드디어 목자의 뭐예요? 어깨 탁 목자 어깨 메고 올 때 얼마나 고맙겠어? 어? 그래서 어깨 메고 탁 올 때 이 꼴통은 이 주인, 이 우리 목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그래서 그 어깨 메고 오는 동안, 이 꼴통이, 야, 앞으로 또 꼴통짓 해야지. 그럴 리가 없다. 만약 그 꼴통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꼴통짓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뭐예요? 그 자식은 진짜 참 양 같은 놈, 응? 양 같은 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뭐 안 받은 양이요? 성령 안 받은 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양만이 아 내가 토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사랑하는 그러면 앞으로 또 토끼도 되겠다 이런 양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그런 양은 성령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거부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 토끼 놈은 자기가 토끼고 싶어서 토끼였어. 그리고 이 양들은 또 특징이 뭐냐고 하면, 양들은 이 방향감각이 그렇게 둔해요. 둔해가지고 일단 토끼이면 길을 찾아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 혼자의 실력으로는 다시 이 무리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토끼이면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런 양으로 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토끼 양들이다 이 말. 꼴통들이다 이 말. 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자가 어떻게, 뭐를 바쳐야 돼?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 우리를 구원을 해, 찾아오셔가지고 어디로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렇죠? 값은 누가 지불한다고? 아, 그렇죠.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값 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입장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15장 8절.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전 또는 은전 이런 게 있는데, 드라크마는 좀 더 큰 돈입니다.
요즘 말하면 5만 원짜리 지폐에 가치가 있는 그런 은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5만 원짜리를 하나 어떻게 잃어버렸다. 일반적으로 이게 은전이 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은전이라는 그 드라크마는 자기가 지금 주인 손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왜 그 드라크마 자체는 아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정확히 그 여자의 주머니 속인지 가방 속인지 자기 위치를 드라크마는 알아 몰라? 모르죠. 자기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도 모르는 그런 그래서 우리 죄인을 그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드라크마는 자기 위치가 어딘 줄도 몰라.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급한 거예요? 주인이 급한 거예요. 이 여자 주인이 와, 이 10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 여자가 급하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는 급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급하다고? 하나님이 더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얘를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10드라크마가 있어야 50만 원인데 그중 5만 원이 어디 가서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 여자는 이 드라크마의 주인은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우리 죄인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구원이 중요한지를 뭐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암이 낫는 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주인 되는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불을 켜고, 온 뭐예요? 방 안에 가구를 다 옮기고, 그리고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려고 어떻게? 온 방바닥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쓰면서. 그렇게 찾는 거. 그래서 찾았다 하면 뭐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 자,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어떻게 찾는다고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도 뭐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내 유전자에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뭐요? 해 주신 상태구나. 그런데 그거를 나는 내 주인이 누군 줄도 뭐예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 어느 드라크마가 다시 나한테로 굴러올지 기다려보자. 어느 꼴통양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지를 뭐요?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꼴통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더 급하고, 이 드라크마의 주인, 그 여자가 더 뭐요? 찾아야 되는, 찾고 싶어 하는, 구원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과연 구원을 해 주실까? 라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모독하는 거야. 그거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 나 같은 이런 놈도 하나님이 과연 찾아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내 입장에서 조건적으로 생각하지를 뭐요?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급해서 하신 것이지, 예? 우리는 뭐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뭐요 몰랐던 존재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뭐요 그 꼴통 양처럼 도망갔다가 뭐요 죽을 뻔하고, 네. 목자가 와서 찾아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고 싶어 하든,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놈을 그렇게 찾고 싶어 하듯이, 열 드라크마를 가진 그 여자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런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뭐예요? 토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 뭐예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서 그 과정을 한번 왜 이렇게 빨리 낫게 해주시지 않나 그러지 말고 그 과정을 예, 지나가면서 그것을 절실히 어떻게 느끼고 이 과정을 체험하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앞으로도 그 나중까지 예? 여러분이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 뉴스타트와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분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예, 이렇게 예,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만 구원을 해 주실 텐데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먹고 하는가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이 자기들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리와 세인들까지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얼마나 구원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께 더 급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본능적인 조건적 사랑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상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까? 자꾸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강박관념이 본능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치유는 하나님께 더 급한 것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전자들 더 빨리 켜졌어. 정말 하늘의 놀라운 치유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